충남 마산시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을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하나 되어 마음을 나눴는데요. 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아산시에서 아산시 가족센터와 아산시 다양한 가족 화합을 위해 아산 모든 가족 함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이 모여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는 행사였습니다. 다문화뿐만 아니라 부타니탈 주민 그리고 일반 시민, 아산 시민까지 모두 참여해서 그 나라의 음식을 배우고 그 사람과 소통하며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굉장히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조선가족, 부부갈등 그런 모든 것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1부, 2부 나눠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난타 공연 및 성악 자중창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6개국 출신의 참가자들이 세계 요리 경연 대회를 펼쳤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마련된 소중한 시간인 만큼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만나는 기회였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